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론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외과계통은 소진료실을 다수 설치하도록 한다. 외과계통 같은 경우에는 내과계통과 다르게 대진료실을 넓게 설치해서 간막이 정도로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서비스상으로 볼 때에는 이런 작은 진료실도 나누긴 나눠요. 근데 이것도 이론적인 겁니다. 이것도 이론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과계통은 소진료실로 해서 다수 설치를 하는데 외과계통은 큰 대실로 해서 간막이 정도로 해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문제 나올 때는 해설에도 좀 애매하기도 해요. 문제 낼 때는 이 문제 냈을 때에 책에 어디에 있지 않으면 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하튼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3번하고 4번인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내과계통이 아니라 아니 외과계통이 아니라 내과. 그리고 만약에 외과계통원하고 해서 맞게 갈라 그러면 외과계통은 대진료실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 내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제 3번은 4번이었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공장의 지붕 형태에 관한 문제네요. 공장의 지붕 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1.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네요. 옳은 것은 큰일 날 뻔했네요. 1번. 소슴 지붕은 채광 및 환기에 적합하다. 소슴 지붕. 이렇게 지붕이 있는데 솟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다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그런 단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장. 이 경우에 소설지붕이에요. 또는 소슴지붕. 여기에 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창이 있어요. 창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서 환기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뭐 방향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조절하면은 일조량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가 소슴지붕이에요. 그래서 채광이라든가 환기에 적합합니다. 요거 동그라미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은 일단 1번이에요. 답은 1번이고. 나머지는 틀린 거겠죠. 볼게요. 셔렌 구조는 기둥이 많이 소요된다. 기둥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톱날 지붕입니다. 톱날 지붕이 이렇게 있을 때 기둥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럼 얘를 기둥 간격을 좀 넓혀보자라고 할 때에는 아치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경간을 좀 넓힐 수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길이다 그러면은 기둥 수가 줄어들겠죠. 같은 건물의 길이라면은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톱날 지붕에서 샤렌 지붕이에요. 따라서 기둥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톱날 지붕을 얘기를 하고, 이런 톱날 지붕에 기둥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샤렌 지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세 번째, 뾰족 지붕은 직사광선이 완전히 차단된다. 완전히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직사광선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건물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 여기다 창을 만들었다. 여기 창을 만들었다. 그러면 햇빛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 지붕도 아니고요.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들어온다. 네 번째, 톱날 지붕은 남향으로 향할 경우 하루 종일 변함없는 조도를 가질 수 있다가 아니고, 남향일 경우에는 톱날 지붕 이 형태라 그러면요. 만약에 햇빛이 여기 있어요. 남향으로 그대로 빛이 들어온다면 창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로 직사광선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남향으로가 아니고 북향으로 할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은 톱날 지붕에 대한 설명. 이것은 완전히 차단이 안 된다. 톱날 지붕은 북향으로 향할 때의 조도가 균질하다라는 거. 옳은 것은 1번이었어요. 답은 1번. 문제 5번. 레드번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드번 시스템이에요. 레드번 시스템이고. 이 레드번 계획 같은 게 슈퍼블록이 아주 큰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 안쪽으로 들어올 때 가장 안쪽에는 보행자지대, 페데스트리언 에이리어를 넣어서 잔디도 두고 차가 들어올 수 없게끔 만들고요. 큰 도로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쿨데사 형식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 막다른 도로로. 그래야 통과교통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선도로, 이큰 도로의 주변, 관선도로의 주변에서는 높은 빌딩의 형태, 고층의 그런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둘수 있고,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낮은 주거 형태로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레드만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 중앙에는 대공원을 설치해서 계획을 했다. 넓은 중앙 공원을 만들면은 거기가 바로 보행자지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거구는 슈퍼블록 단위로 계획을 했다. 큰 덩어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슈퍼블록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보행자의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서 계획했다. 이게 보차 분리 계획. 보차 계획인데 어떻게 알아? 분리. 그래서 보차 분리 계획이에요. 네 번째는 주거지 내 통과교통으로 간선도로를 계획했다. 통과교통으로 간선도로를 계획을 하게 되면 이 블록을 가운데로 관통을 하잖아요. 이건 옳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통과교통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거지 내 통과교통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4번이죠. 또 우리 흔히 공부하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에드번 시스템에서의 슈퍼블록 얘기였네요. 6번 문제, 공포 형식 중에서 다포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의원했어요. 다포 형식. 공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두심포와 다포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가끔씩 입공양식도 비교를 하기는 하더라도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입공계를 내기보다는 주심포와 다포를 이야기를 하고요. 문제의 유형으로 볼 때는 주심포 형식의 특성과 다포 형식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과 지금 이 문제가 그렇죠. 또 하나는 주심포식 양식의 건축물과 다포 양식의 건축물을 섞어놓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 유형이에요, 대부분. 첫 번째는 출목은 이 출목 이상 전개된다. 출목은 지붕이 있으면 지붕면 끝에 내려오면은 기둥과 지붕면이 닿는 부위가 있어요. 이 부위에 밖으로 내거나 또는 안으로 넣는 그런 출목이 있다는 거죠. 뾰족뾰족하게. 이게 밖으로 있으면 외부에 있으니까 외출목이고요. 내부로 가 있으면 내부에 내출목이에요. 그래서 출목은 이 출목 이상 전개되고요. 이게 높고 무겁다 보니까 이 출목을 두 단으로 얹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수덕사 대웅조는 대표적인 다포식이다. 수덕사 대웅조는 대표적인 주심포식입니다. 부속사 무량수연도 주심포식이지만은 수덕사 대웅전도 다포 형식이 아니라 주심포식이에요. 따라서 대표적인 다포 형식의 건물은 아니다라는 것. 틀린 것은 얘다. 옳지 않은 것을 모르니까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부속사 무량수전이라든가 수덕사 대웅조는 대표적인 주심포식이다라는 것. 세 번째는 내부 천장 구조는 우물 천장으로 천장을 아래서 위로 바라다보면 사각형의 우물 형식의 천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기둥 상부 이외에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한다. 공포가 중간에 기둥이 있고 그다음에 공포가 있고 공포가 있는데 이 중간에도 평방을 내가지고 위 공포를 설치했다. 헛공포예요. 힘을 받지 않는 그런 공포. 그러니까 기둥 사이에도 여러 가지 포가 있기 때문에 다포 형식이에요. 그래서 기둥 사이에도 공포를 배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내용이네요. 틀린 것은 2번이다라는 거예요. 주심포식이었더라 하는 거.